권영철 선임 기자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와이뉴스 이 주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한테 취재 요청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영철 기자가 나선 그 주제 그거죠. 어버이연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검찰이 지금 경실련이 어버이연합과 정경련을 수사 의뢰했거든요. 예. 오늘로 22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활동의 실체를 밝혀줄 추선희 사무총장은 잠적한 지 20일이 다 돼갑니다. 잠적. 돈을 대준 정경련과 집회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버이연합 게이트, 검찰은 왜 꿈쩍도 안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검찰은 왜 꿈쩍도 안 하나. 네. 검찰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지 좀 애매한데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실련이 22일째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동안 검찰이 대외적으로 한 일은 경실련에 전화해서 수사 의뢰한 사람을 특정해달라 이게 전부니까요. 아. 경실련 고기현 사무총장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을 고발한 게 아니라 수사 의뢰했다. 예, 예. 수사 의뢰를 하고 이틀 뒤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실련이 법인이 아니니까 수사 의뢰한 사람을 특정해 달라고 해서 정치사법팀장 이름으로 특정했다. 이제 고발, 수사 의뢰자 이름을. 고발할 때는 개인이어야 되니까. 예, 법인이 그러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뭐 개인이나 예.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 그리고 경실련 외에도 민주노총과 4.16 가족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예. 지난 3일 공동 명의로 정경련 허창수 회장, 정경련 관련 업무이사,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시민섭 회장, 추선희 사무총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했죠. 이것도 고발 열흘째인데 검찰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 안 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서 고발장 접수부터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아. 자료 검토하고 있다. 자료 검토하고. 예, 그 검찰 관계자 말대로 사실 통상 고발 사건은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대체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고발장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법률 검토도 해야 하거든요. 예, 다만 우익 단체들이 뭐 정교조나 민주노총 등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연루되거나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미뤄서 시간을 끌다가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때쯤 흐지부지 되는 예.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거겠죠. 예,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게 명예훼손이나 청와대 행정관의 직권남용,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등인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에 관련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박강훈 더민주 수석 대변인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런 와중에 그 사무총장, 추선희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에 예. 어제 방송작가 유병재 씨를 고소해서 또 떠들썩했어요. 예, 사실 추선희 사무총장이 잠적했다고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제는 또 고소장을 직접 들고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들 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20일 동안 잠적했다는 사람이 고소장을 들고 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고소장 사본이거든요. 아직, 예. 예, 그 추선희 이름으로 이렇게 되긴 있네요. 한데 성명 추선희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고발한 사유는 그 유병재 씨가 뭐 어버이날 캠페인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1분짜리 풍자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예. 그게 어버이연합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서 고소 이유를 밝혔는데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CBS 취재팀이 추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버이연합 임원진을 접촉하고 또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도 가보고 추선희 씨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찾아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만 할 뿐 추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전히 오리무중. 예, 그것도 직접 냈는지 뭐 대리인을 통해서 냈는지 변호인 쪽에서 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 자고 나면 터지고 있고 네. 또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높은데 왜 검찰은 꿈쩍도 않는 건가 오늘의 주제 답을 찾아보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는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청와대 눈치 보기. 예, 이미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박 대통령 지난달 26일에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와대 집회 취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 아, 그런 말 했죠. 예. 예. 허 행정관의 집회 취시 의혹이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청와대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음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 예.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통상적인 고소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버이연합과 정경련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이름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이름까지 나왔죠. 현직입니다. 예. 예. 그리고 SK와 CJ 등 대기업들도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이거군요.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형사부에서 검사 한두 명이 할 일이 아니다. 예, 예. 이게 특수부와 공안부 등 전담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사안이다. 예,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온라인에서의 여론 조작이라면은 어버이연합 등 우익 단체들을 동원한 집회 시위는 오프라인에서의 여론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아.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섣불리 칼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일단 칼을 빼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뭐라도 잘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 이 예, 지점이군요. 그런 점이죠. 왜 눈치를 보고 꿈쩍도 안 하는가? 세 번째는 뭡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여론을 끌만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지금 뜨겁죠? 뜨겁죠. 여기에 김앤장에 대한 수사 여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십억 대 수임 사건도 지금 검찰이 속도 있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이것 때문에 좀 가려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건데 여론의 주목을 받는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까 어버이연합 사건들은 좀 들이가는 게 아닌가.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경련과 어버이연합까지 모두 입을 닫고 있죠. 예, 예. CBS 청와대 출입 기자가 허현준 행정관과 직속 상관인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은 예.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주류 언론으로 불리는 신문사들과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이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JTBC와 시사저널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SNS에서는 뜨겁지만 주류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검찰로서도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이유 또 있나요? 검찰이 미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트라우마 말씀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었죠. 물론이죠.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섰다가 혼외자 사건 때문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예. 최 전 총장은 아직도 칩거 상태입니다. 음흠. 절친한 지인들과는 연락을 하지만은 사유화는 사실상 격리돼 있는데 예. 검찰로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쫓겨나는 걸 봤는데 그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아하, 그런 점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미적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어쨌건 20대 국회에는 지금 여소야대로 바뀌었잖아요. 음흠. 이제는 검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 5115님, 또 7725님. 국민들은 끝까지 기억할 거다. 깨끗하게 조사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Y뉴스 진행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여러분 의견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죠. 정재현님은 기간제 교사 방학되면은 임금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떼면 그 돈도 너무나 적고 말씀하셨고 박상윤님도 학교에서까지 저런 행동들이 이루어지니 예 정말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89813님은 저희 조카도요. 기간제 교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제보. 바람소리님은 아, 이분이 교사신가 봐요. 기간제 교사.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안 입고 오면 임용고시 합격하세요. 아, 참 합격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예, 이런 문자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좀 더 받아보고 이 문제에 더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